어떤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최근에 두 팀의 흐름이 조금은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양 팀의 스승들을 위해서 오늘 경기 뭔가 선물을 해줘야 되는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천안시축구단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구대엽 오연교, 손현우 이용혁, 박재우 최진수, 정준하 이해찬, 심광욱 고석이 나오겠습니다. 네, 천안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조주영을 대신해서 측면 공격수로 활동을 했었던 고석이 최전방을 지키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도 천안 팬들은 좀 반가운 이름이죠. 제리가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일단은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천안 축구단 최다 득점은 이 조주영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조주영 선수의 이름입니다. 네, 그렇고 또 천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 경기는 3백에서 다시 한번 4백으로 변환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문진용, 최우재, 곽혜성, 이상원, 이준원, 유승범, 이상협, 성정윤, 광내승, 이지홍이 나오겠습니다. 네, 파주 같은 경우는 이 최전방에 오늘 경기 계속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김도윤을 대신해서 광내승이 오늘 경기는 공격수로 나서겠고요. 네. 허건 대신에 이상엽이 미드필더에 나서고 또 성남의 팬들이라면은 기억할 수 있는 곽혜성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오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주영 선수가 천안시축구단의 이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발에서 빠진 상황이고요. 일단 K3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7위의 천안시축구단, 리그 9위의 파주시민축구단 굉장히 빡빡하게 중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천안은 오늘 경기 또 승리를 한다면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순위권으로 점프를 하게 되고 네. 사실 파주 같은 경우도 최근 경기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윤노 감독은 일단 패배는 많이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이 파주를 굉장히 또 탄탄한 팀으로 잘 구축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팀이 상위권으로 가느냐 중위권에 있느냐 하위권으로 떨어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경주와 화성을 제외하면 그렇게 이 중위권과 중하위권 간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부터 리그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천안 같은 경우도 파주 같은 경우도 남은 시즌 조금 더 중상위권 혹은 더 본인들이 목표로 했었던 상위권 진출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종명 주심, 송정환, 신재환 부심, 최승환, 대기심님이 오늘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아,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안 축구단은 시즌 초반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 아 승리가 없어요. 네, 특히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은 천안에게는 정말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네. 시련의 4월이었고 4월에 계속해서 펼쳐진 경기에서 지금 현재 리그에서 1무 3패 특히나 근데 천안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면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실점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리그만 한정으로 따졌을 때도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의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지난 경기에서는 백3 카드를 꺼내 들었었는데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4백으로 일단은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에 좋았던 천안축구단 4월에는 좋지 않았고요. 과연 5월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은 최근 3경기 2무 1패입니다. 역시나 승리가 없어요. 네, 그래도 경주한 수원전에서 뭔가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6골이나 나왔죠. 그렇죠. 그래도 그때도 이제 이지홍과 김도윤이 한 골씩 기록을 했었는데 이 두 선수, 특히나 젊은 파주의 3톱, 성정윤까지 오늘 경기 포함을 해서요. 네. 이 선수들의 이번 시즌 활약의 여부는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서 파주의 성적이 조금은 더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도 역시나 김도윤 선수는 일단은 벤치에 있지만 성정윤과 이지용의 발끝의 무게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정윤 선수 역시도 굉장히 어린 선수이지만 리그에서 K3 무대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 또 K4 무대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했었고 네. 이 K4와 K3의 간극이 그만큼 좁다라는 것이 적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정윤의 활약을 통해서 저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 2021 K3리그 9라운드 천안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때려봤던 파주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볼 처리가 좀 미스가 발생을 하면서 그대로 한번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경기 네.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네. 이 바운드 된 공을 그대로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김태형 감독이 이 천안의 중앙 수비수 조합을 계속해서 새롭게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구대엽이 그래도 이 이용업과 좀 파트너십이 좀 괜찮아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저렇게 뒷공간 계속해서 노출한다면은 성정윤이나 이지용 같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분명히 또 그 공간을 공략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성정윤에게서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왼발을 한 차례 보여줘봤고요. 중앙에서 천안 축구단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가 오른쪽으로 앞서 남윤성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안 축구단 오늘 4백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파고듭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자, 뒤쪽으로 흐른 공 왼발 슈팅 빗맞았습니다. 고석! 고석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천안이 지금 경기 초반부터 좀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단은 크로스 패턴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최진수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일단 빠르게 볼터치 했는데 두 선수 자, 경합합니다. 네, 이해찬 뚫고 나옵니다. 이해찬 태클 피해냈고 일단 뒤쪽으로 오른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높게 뜬 공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지만 일단 천안은 최근의 경기 흐름은 이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지금 이 초반처럼 이해찬의 스피드를 살려서 저렇게 크로스 패턴까지 잘 나와준다라면은 사실은 천안도 오늘 경기 조주영은 없지만 득점을 만들어내야 하는 임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측면에서 분명히 또 이해찬이나 오늘 경기 심광욱 같은 선수들이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석과 이해찬 한 골씩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정준하가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루즈볼 천안시가 따냈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빼주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찍어주는 패스는 길었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기는 하지만 일단 천안은 오늘 경기 측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일단은 경기 초반부터의 흐름으로 보면서 일단 한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 초반 흐름은 역시 천안 축구단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상원과 이준원, 이상엽 이렇게 세 선수 조합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앙에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조금은 영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파주의 중원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최근의 경기 흐름으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발생을 하면서 이 중원에서의 컨트롤이 실패가 된다라면은 오늘 경기 천안의 측면 통제도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는 파주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파주 시민축구단 이 성정윤 선수에게서 나왔었고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이 노리고 파주 시민축구단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뭐 멘트를 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성정윤 선수의 슈팅 장면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었는데 일단은 성정윤 선수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성정윤도 물론 시즌 초반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인의 조금은 날카로운 이런 어떤 모습들을 왼쪽 측면에서 잘 보여주면서 괜히 지난 시즌에 K4리그에서 영플레이상을 수상한 게 아니구나 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는데 또 부상을 조금은 당하면서 최근에는 경기를 이제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복귀를 한 성정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경기 감각이 중요해 좀 되찾아올 필요가 있었을 텐데 현재 최근까지 오늘 경기 일단 초반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에 이 복귀 경기에서의 활약이 이 나머지 리그에서 자신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어린 선수일수록 그러한 기복적인 부분 이런 게 좀 편차가 클 수가 있는데 성정윤이 일단은 김포와의 경기에서도 스타팅으로 라인업에 이름 올려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어요. 지금은 천안 축구단의 공격이 무산되고 프리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이상원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네. 네, 뭐 이상원 같은 경우는 벌써 파주에서 활약한 지 8시즌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원과 허건 이 두 선수는 정말 파주 시민축구단에서는 정말 레전드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네. 이 선수들이 오늘 경기는 일단 허건은 벤치에 있지만 이상원을 중심으로 파주도 조금은 공격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지금은 파주 시민축구단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도 광래승이 이제 본 포지션인
중앙 공격수로 이제 다시 경기에 이름을 나서 올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중앙 수비수로 출전했을 때 광내생의 경기력이 워낙 또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일단은 이윤노 감독이 계속해서 고민을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사실 수비수와 공격수 역할이 정말 정반대 네, 포지션인데 그렇죠. 이 두 역할을 다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광내승 선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렇죠. 또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도 또 많은 득점을 터뜨리면서 결국에는 파주의 승격의 1등 공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승격의 1등 공신을 득점으로 했었더라면 이번 시즌 또 때에 따라서는 광내승의 수비가 파주의 또 잔류나 혹은 더 높은 순위로의 이런 상승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광내승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스루인. 네,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오늘은 곽혜성이 이름을 올렸는데 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은노 감독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를 바구정이나 이남규 또 주종대 곽혜성 이렇게 오늘 이번 시즌에 네 선수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있는 이은노 감독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오른쪽 측면에 파주의 또 핵심 선수인 이지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지홍과의 결국에는 연계 플레이 또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풀백이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일단까지 현재까지는 오른쪽 풀백은 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곽혜성도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을 하지만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전으로 도약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천안시축구단의 이 조지용 선수가 최다 득점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파주시민축구단은 이 말씀하신 이지용 선수가 3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경주와의 경기에서 하프라인에서부터 드리블을 통해서 또 이 정규진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침착한 칩샷 마무리는 아 이지용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팀이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팀이 없었을까? 전반기에 팀이 없었는데 팀이 없었던 게 신기할 정도로 이지용 선수는 일단 K3 무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석 한 명 제쳐냈습니다. 넘어지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최전방에 있는 고석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천안시축구단이고요. 네, 고석과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늘 경기 정준하가 나서고 있는데 이 두 선수도 2019년에 명지대학교의 춘계연맹전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각 한 골을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정준하 선수의 득점 장면은 또 고석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의 케미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오늘 경기는 조주영은 없지만 고석과 정준하의 이 발끝을 조금은 믿어보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안시축구단은 리그에서 8득점 8실점 골드실이 0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득점도 조금은 천안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네. 감독이 김태형 감독이기 때문에 8실점은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서 완성을 아직은 못 시킨 느낌이 있고 네. 특히나 계속해서 이용혁 선수는 일단 주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혁과 나서는 구대엽이나 뭐 한보성 같은 선수들이 과연 어떠한 다른 센터백이 이용혁과의 좋은 이런 호흡을 자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은 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압박은 강하게 가져갑니다. 네. 천안시축구단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태클 피해냈어요. 강하게 붙어주는데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네, 그리고 류승범이 일단은 이해찬과 이 손현우의 압박이 있었는데 곽혜성의 압박이 있었는데 일단 잘 뚫고 나옵니다. 네, 오른쪽 열어주는 과정 중간에서 끊어냈던 오연교. 오연교 넘어졌습니다. 휘슬이 불렸습니다. 양팀 다 일단 측면에 워낙 스피드가 좋고 수비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일단은 오늘 경기 풀백들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네. 방금도 이 류승범이 전진할 때 이해찬이 강하게 압박을 했었고 지금도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지용이 또 강한 수비를 보여주잖아요. 파주도. 그러니까 측면의 풀백들의 전진 또 풀백들이 얼마만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느냐 오늘 경기에 이 향방을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파주 시민의 류승범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돌파 보여줘봤습니다. 천안시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열어줬어요. 다리 사이 제치고 들어가는데 수비가 빨랐습니다. 네.
지금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준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이준원 선수를 향한 태클이 깊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박재우 선수도 이 파주가 조금은 중원을 거쳐서 속도를 내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역습을 막아내기 위해서 박재우의 태클이 일단은 경고로 이어졌고, 천안의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이 중원에서 선수들이 조금은 태클이 과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좀 과격한. 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결국에는 뭐 투지 있는 플레이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카드 관리 또 경고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은 김태형 감독도 불안함을 노출을 또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이 카드를 받는다는 건 정말 실정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박재우 같은 선수는 지난 FA컵 2라운드 안양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는데 10분 만에 이 한 번에 다이렉트 퇴장으로 조금은 본인의 오랜만에 경기 출전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일단 경기 시작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박재호 선수는 조금은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재우 선수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옐로 카드 좀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최진수 선수도 사실 지난 시즌에 김태형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조금은 경기 출전 수가 많이 줄었었어요. 네. 아마 본인이 그런 부분을 수비적인 능력에서 내가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진수의 지난 우리가 이제 안양에서 뛸 때의 모습하고는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최진수 선수가 굉장히 중원에서 또 터프하게 수비하고 터프하게 태클을 하는데 그런 수비적인 의욕은 좋지만 최진수 선수가 최근에 경고가 좀 많이 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최진수도 중원에서의 이런 투지는 좋지만 경고를 또 관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박재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경험이 쌓일수록 보완이 되겠죠. 스로인 던져줬는데요. 왼쪽 측면 다리 사이로 빼줬습니다.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반대편 전환 뒷발로 터치를 했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박재우 선수가 오연규의 이 나아가는 앞쪽 공간으로 조금 패스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패스 전달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오연규가 일단은 발은 뻗어봤습니다. 네, 댓글로 파주시민축구단 이은노 감독을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은노 감독도 이번 시즌 구상을 하는데 정말 고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파주는 어느 정도 베스트 라인업, 특히나 성정윤과 이지용이 중심이 되어서 파주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이은노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은 많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한 라인업 가지고서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일단은 또 지난 시즌에 파주의 승격을 또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죠. 이은노 감독은 굉장히 또 파주의 최종환 시장 입장에서는 큰 믿음을 줄 수밖에 없는 감독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높은 리그에서 이 경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파주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팀 이번 시즌 K3에서 팀들을 얘기를 또 하잖아요. 경기 전에. 그렇죠. 근데 파주같이 이렇게 그래도 컨셉이 있는 팀이 저희가 또 봤을 때도 또 경기도 재밌고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또 알겠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파주에게는 이러한 좋은 측면에서의 패턴, 스피드 이런 부분이 또 파주의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측면에 있는 선수들 성정윤, 이지용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왼쪽에서 천안 축구단 에스로인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던졌어요. 수비의 헤더 터치해내면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네, 그래도 최진수 이번 시즌의 활약을 보면 정말 수비적인 기여는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진수가 중원에서 저런 패스 말고도 수비적인 기여도 해줄 수 있더라면은 김태형 감독도 이런 수비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진수의 아쉬운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남윤성 해설이 칭찬을 하고 있자마자 실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도 공격에서도 최진수는 역시나 핵심이에요. 네. 이민수가 오늘 경기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진수의 전진 패스 능력이 천안의 중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천안 SC 구단이 날카로운 세트피스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이 최진수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 정말 최진수의 이 오른발 킥 감각 또 낙차 크게 떨어지는 이러한 날카로운 킥은 K3 무대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네. 확실히 이 천안 SC 구단의 하나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고요. 파주 시민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자, 이지용. 이지용 두 명 사이에서 넘어졌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역시 이지용의 최근에 이런 흐름이 좋다 보니까 천안 선수들도 세 명의 선수가 협력 수비를 통해서 이지용을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붙어주면서 스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이지용 선수가 센스 있게 뒷발로 빼보려고 했었는데 수비 커버가 빨랐습니다. 네, 심광욱 선수가 그래도 이 오연교의 수비를 좀 도와주면서 측면에서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헤딩 앞쪽으로 천안시 오른쪽 측면 주고 올라갑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하지만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지금도 이해찬 선수가 빠르게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봤습니다. 네. 정준하 선수도 뭐 워낙 또 활동폭이 넓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지금 또 측면 쪽에서 이해찬의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좀 이해찬과 좀 호흡을 맞춰보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천안씨 뒤쪽으로 길게 빼줍니다. 그러니까 조재철도 천안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저렇게 넓은 활동폭을 보여줬었는데 네.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기여가 조금은 부족했었던 조재철이에요. 하지만 정준하 같은 경우는 좀 더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정준하 선수를 조금은 믿어보고 있는 김태형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파주 시민이 올라갑니다. 네. 넘어졌어요.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이 패스 후방 빌드업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발생을 하면서 파주가 조금 역습을 시작을 했는데 광래승이 또 공간으로 침투를 하다 보니까 이용혁 선수도 파울로서 광래승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좋은 위치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이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광래승이 사실은 신장이 큰데 신장이 클 뿐만 아니라 저렇게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습니다. 저렇게 측면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이지홍이나 성정현이 또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천안의 수비수들은 이 파주의 오늘 경기 3톱을 좀 계속해서 위치 변화를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 천안 SC 구단은 경기 초반인데 옐로우 카드가 두 개째예요. 그만큼 파주 시민 축구단의 공격 이 끊어내는 과정에서 좀 거칠었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천안은 이번 시즌 사실 좀 경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높게 뜬 공.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터치 부드러워요. 네. 왼쪽 돌려주는데 태클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광래승이 최근에 중앙 수비수로 몇 차례 출전을 하더니 네. 정말 좋은 태클 능력을 전방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인 능력이 는 것 같아요. 네. 그 저 정도 태클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은노 감독도 광래승을 중앙 수비수로 이용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혁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앞서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천안 축구단은 박재호와 이용혁이 옐로우 카드를 아는 채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유승범. 네, 빠졌으면 조금은 이 이해찬 선수가 속도를 낼 뻔했는데 일단 유승범이 좋은 태클로 한 차례 끊어냈고 이해찬 선수가 볼을 뺏긴 이후에 조금은 지금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해찬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선수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선수들에게 부상은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끄러진 네. 것 같아요.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는 시원한 날씨일 수도 있겠지만 그라운드가 좀 미끄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더더욱 세컨볼 싸움이 조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안도 사실은 경기 초반에 4월 달에 흐름이 좋았을 때는 이민수나 최진수가 계속해서 세컨볼 싸움에서 경합을 잘 해주면서 공격적인 패스를 나가는 타이밍이 워낙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측면을 통해서 조주영의 발끝에까지 패스가 전달되다 보니까 득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역시나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 이렇게 중원이 강한 팀을 상대로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다 보니까 조금 전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천안이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는 그만큼 천안에게도 세컨볼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파주 시민의 스루인. 사실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는 날에는 이 세컨볼 우리 팀에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경기가 안 풀리는 날에는 상대 팀에게 꼭 가요.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는 세컨볼이고, 근데 그런 세컨볼을 정말 잘 따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특히 K리그에는 저는 최영준 선수를 보면 아, 이 공의 낙하 지점, 공의 예측을 하면서 플레이를 판단을 하는 능력, 그런 네.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종인이 박스 안쪽에서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파주는 최근의 경기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 경기 일단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성종윤의 돌파 장면이었고요. 파주도 이렇게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전반전에요. 그랬을 때 조금은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은노 감독이 전반전에는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지역 방어에 집중을 해주고, 후반전이 되면서 풀백들을 오버래핑 시키고 전방 압박하는 그런 전후반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운영 방법을 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는 역시나 파주에게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일단 전반전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프리킥. 또 김태형 감독의 이번 시즌 천안시 축구단의 모토를 밝혔는데 역동적인 축구예요. 네. 역동적인 축구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또 볼에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고, 네. 또 볼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또 적극적인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일단은 김태형 감독은 라인을 굉장히 풋백의 라인을 또 높여서 플레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는 이 부분이 일단은 선제골이 파주가 천안이 나와줘야 되는 게, 선제골 기록하지 못하면 이 뒷공간에서 조금은 파주에게 공략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서 한 번에 프리킥을 시도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기에서 이 네. 김천호 골키퍼의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득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 88m에서 득점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 거리는 아니지만 긴 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저도 중거리 슈팅이 지금 나오자마자 사실은 코너 플래그를 통해서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를 체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지난 김초로 골키퍼의 득점은 뭐 거리도 대단했지만 일단은 바람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실점이 청주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는 일단 바람의 영향은 없기 때문에 양 팀의 선수들이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골키퍼가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재현해 보겠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사실 재현하기 쉽진 않죠. 80m 그렇죠. 거리니까. 이제 뭐 K리그에서 정성룡 선수가 이제 대표팀 경기에서 득점을 한 적이 또 있었고, 그렇죠. 권정혁 골키퍼도 K리그에서 득점을 한 적이 그 전에 가장 최장거리 기록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 거리를 훨씬 뛰어넘는 김철호 골키퍼의 득점이 K3에서 터져났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밀어줬습니다. 돌아섰고 안쪽으로 뒤 돌아섰습니다. 이지용 잘 돌아섰습니다. 이지용 마지막에 수비 발에 걸렸습니다. 네, 이지용이 지금 좀 욕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좀 사과를 했는데, 네. 사실 공격수라면 저 정도 욕심은 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이용혁의 이 피지컬을, 이용혁이 아니고요. 지금은 오현교였어요. 오현교가 붙어주면서 조금은 강하게 이 이지용을 압박했는데, 오현교가 붙는 걸 알고서 그대로 돌아서 왼발 슈팅까지 시도를 하거든요. 네. 이지홍이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좋은 턴 동작을 통해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재종현. 확실히 이 정도의 킥은 재종현 선수가 잡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골키퍼들이 아 좀 이 김철호 골키퍼의 스포트라이트를 아, 받는 네. 모습을 보고 아 욕심을 좀 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바람이 또 바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후반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골키퍼들도 좀 충분히 앞으로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몇 차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욕심을 낸다고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김철호 골키퍼도 전방의 공격수를 향해서 패스를 일단은 시도를 한 게 그게 또 높게 바운드가 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철호 골키퍼도 다시 재현하는데 또 실패를 했었고요. 그렇죠. 최진수가 프리킥을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공 살아있어요. 왼쪽 측면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중앙에서 반대편 길게 높게 찍어줬습니다. 헤딩 안쪽 벗어납니다. 지금은 천안 축구단이 날카로운 공격을 한번 전개해봤습니다. 네, 최진수의 킥이 조금 길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해찬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머리에 대기 맞춰보기는 했어요. 네. 이해찬이 낙하 지점을 잘 포착을 했습니다.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가는 볼도 이해찬이 저렇게 헤딩을 시도했을 때 만약에 저게 좀 중원 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고석이나 또 쇄도하던 선수들이 또 언제든지 세컨볼에서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김태형 감독이 추구하는 역동적인 축구의 모습을 보여줘봤던 이해찬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많은 선수 변화를 이번 시즌 가져가고는 있는데 이해찬만큼은 계속해서 좀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차줬어요. 수비 헤더. 중앙에서 최진수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심광욱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왼쪽 측면에서는 심광욱과 오현규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지금 크로스 좋아요! 들어갑니다! 고석의 헤더! 스코어 1대 0! 천안 식두관이 먼저 앞서갑니다. 네, 지금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광욱 선수가 계속해서 이 오영규와 위치 변화를 가져갔기 때문에 파주의 측면 수비수들은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 조금은 꼬이는 장면들이 발생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오영규가 사실 왼발 프리킥, 왼발 킥 능력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으로 골키퍼와 최종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정말 날카롭게 감겨져 들어가는 오영규의 크로스가 있었고. 고석 선수가 또 몸을 날리면서 이거를 헤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조주영 대신해서 선발 명단에 포함된 고석이 팀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천안은 저렇게 비슷한 다이빙 헤더 장면으로 실점을 허용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는 고석이 다이빙 헤더로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라운드 김포FC와의 경기에서 이 김포FC 정희찬 선수에게 네. 환상적인 헤더골을 실점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반대가 됐어요. 네. 정희찬의 헤더만큼 그것보다 더 환상적인 오늘 경기 일단은 고석이 선제골을 헤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은 진짜 다시 이 측면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박재호의 선택이 좋았고 오영교도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렇게 깊게 이 본인의 왼발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깊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또 날카롭게 휘어들어오면서 고석의 머리에까지 닿을 수가 있었고요. 눈 맞으니까 고석은 일단 침투를 하죠. 네, 이 오연규 선수의 네. 크로스 궤적을 보세요. 사실 이번 시즌 측면 수비수들이 조금은 공격적인 기여가 적다 보니까 먼 거리 슈팅!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측면 수비수들의 조금은 고민이 있었던 김태형 감독이었는데 오영규 선수가 이렇게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일단 왼쪽 풀백은 오영규로 가보는 거를 또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김태형 감독이고요. 네. 이 파주시민축구단도 원정에서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 박차를 가하겠죠. 아, 전반 초반에
계속해서 흐름은 좋았던 편은 먼저 파주가 경기권을 좀 주도권을 잡아왔었는데 네. 오영규의 크로스 날카로운 크로스 한 방이 경기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안시 고석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라는 판정. 네, 그러면서 천안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선제골 이후에 지금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최진수도 그렇고 고석도 계속해서 강하게 이 파주의 중원을 압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진수와의 충돌 과정에서 최진수 선수가 쓰러져 있네요. 네. 지금 천안 축구단 선수들은 터치라인 바깥쪽에서 또 작전을 듣고 있고요. 일단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최진수 선수가 터치라인 바깥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선수가 천안으로 이적해온 이후로 굉장히 또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인기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지난 시즌의 활약은 아쉬웠지만 이번 시즌 본인이 굉장히 도끼를 품고 저렇게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지,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능력이 결국에는 김태형 감독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면서 이번 시즌 중원의 핵심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 최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 선수가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최진수가 없으면 중원에서의 키패스가 조금은 계속해서 아쉬웠던 천안이에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최진수의 이 키패스 능력을 믿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연규의 패스를 끊어내고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머리로 앞쪽으로 밀어줬는데 바깥쪽으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경기 양팀은 뭐 중원이나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을 하면서 오늘 경기 벌써 30분이 지나고 있어요. 양팀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줬어요. 재종현 앞쪽으로 길게 찼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파주가 조금은 후방 쪽에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천안 선수들도 예상을 했을 텐데 네. 오늘 경기 일단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양 팀의 경기 템포가 오늘 경기 굉장히 빠릅니다. 파주 시민은 좀처럼 천안 씨의 압박, 전방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중원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또 강한 천안이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상대편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을 좀 타이트하게 해줘요. 네. 지금처럼 볼을 받기 쉽지 않게 네,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네, 전진 패스 잘 끊어냈습니다. 패스 들어갔더라면 좋은 기회를 맞을 뻔했는데요. 이번엔 천안씨의 역습 네.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이준원이 그래도 중원 쪽에서 이런 활동량 수비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 태도는 그래도 파주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네. 이준원이 어느 정도 활동량을 가지고서 오늘 천안과의 천안을 상대로 이 최진수와의 또 중원 대결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파주의 공격 속도도 분명히 조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지금도 오영규 왼발 있어요. 오영규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오, 펀칭 네. 뒤쪽으로 흘렀어요.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두 선수가 겹쳤는데 네, 근데 지금은 김덕수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진수가 왼쪽으로 빠르게 밀어줬고 오연규 선수의 크로스 지금 두 네. 선수가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용혁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오늘 경기 일단 이용혁이 또 수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부상을 당해서는 안 되고 또 골키퍼와의 이런 충돌 공을 보고 선수들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골키퍼와의 충돌 과정에서 또 얼마 전에는 인석환 선수가 잠시 이 정신을 좀 잃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금방 또 K3 리그 자체가 선수들이 열정이 그만큼 넘치기 때문에 저런 부상을 조금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뒷공간 패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파주시민의 스로인. 이제 선수들 경기를 열정적으로 펼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상을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고석의 헤더. 중앙에서 공 살려냈습니다. 오늘 경기 박재우가 계속해서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일단은 높은 지역에서 천안이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잘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네. 높은 지역에서 저렇게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후방에 있는 이용혁 구대엽이 상대적으로 편한 경기를 조금, 펼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이용혁이나 구대엽 선수가 그렇게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파주의 측면 공격수들이 그만큼 더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앞쪽에서 최진수나 박재우 선수가 계속해서 저렇게 세컨볼 싸움 경합해주고 승리해주면 이용혁 구대엽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정말 편안하게 전반전 현재까지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수의 킥.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곽혜성.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돌아섰어요. 광내승 크로스. 굴절. 네. 쫓아가는 재종현. 네, 지금은 구대엽 선수가 그래도 볼에 끝까지 집중하면서 발을 갖다 댔기 때문에 측면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성정윤에게 볼이 연결될 뻔했거든요. 네. 구대엽이 저렇게 몸을 날리면서 태클을 하고 또 굉장히 헌신적이고 투지 넘치게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김태형 감독은 이용혁의 파트너로 일단은 구대엽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광내승 선수가 측면에 빠져서 공격을 전개해봤고요. 좋은 움직임으로 크로스 기회까지 맞았고 크로스까지 올려줬습니다. 네, 광내승이 측면으로 빠지면 이지용이나 성정윤이 일단 중앙 쪽으로 침투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 굴절이 됐습니다. 네. 지금 무릎 쪽에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코너킥을 내줬습니다. 사실 파주도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천안의 공격을 중간에 커팅을 할 수가 있다면 네. 본인들의 장점인 측면에서의 속도를 살린 역습을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주의 이 천안의 선수들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최진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손에 들었고요. 최진수 올려줬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 슛! 골! 두 번째 골 기록합니다. 천안시! 이해찬이 역시나 오늘 경기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의 핵심은 세컨볼이었는데 이해찬이 이 세컨볼을 집중을 하면서 흘러나온 볼을 바로 다이렉트로 슈팅으로 꽂아넣으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이 날카로운 오른발을 보여주면서 왼쪽 골대를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에 김태형 감독은 조주영이 없이도 고석과 이해찬의 득점 이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하고 가장 중요시적인 이런 세컨볼 싸움에서의 경합을 통해서 볼을 따내고 높은 위치에서 득점 마무리까지 오늘 경기 이해찬과 고석의 활약이 굉장히 김태형 감독의 웃음을 미소를 띄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굴절된 공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슈팅으로 가져가봤던 이해찬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마냥 정확하게 때리기는 쉽지 않았던 슈팅이에요. 네, 조금 뒤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해찬이 스텝 바로 밟으면서 그대로 오른발로 강하게 임팩트 맞춰서 일단은 두 번째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최근 세 경기에서 한 골밖에 없었던 천안 축구단인데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벌써 기록했습니다. 네. 실현의 4월이었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번 5월은 조금은 천안에게는 웃을 수 있는 김태형 감독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5월로 일단 선수들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경기를. 그렇습니다. 파주시민 올라갑니다. 뒷공간 패스 연결! 나와서 네. 잡아내는 재종현! 성정윤이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봤습니다. 네, 지금 선수가... 네. 오연교 선수가 그라운드에 누워있습니다. 앞서 좋은 왼발킥으로 선제골을 도왔던 오연교였거든요. 다행히 선수들이 모두 오영규 선수의 상태를 확인해주러 왔었고요.
오늘 주심의 성향은 조금은 관대하기보다는 좀 선수들에게 옐로 카드를 많이 주고 있고요. 파울도 네. 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케이스리 리그를 이번 시즌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선수들이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경합하는 과정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좀 부상에 가까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에는 심판진들이 어느 정도 경기에서 본인의 성향 또 경고가 필요할 때는 바로 경고카드를 꺼내들면서 선수들이 과열되지 않게 경기 양상이 과열되지 않게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일단 박종명 주심은 굉장히 빠르게 경고카드들을 꺼내들면서 선수들이 그래도 치열하게 빠르게 펼쳐지는 경기치고는 어느 정도 선수들이 부상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면도 고석 선수의 태클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파울을 불어줘요. 네. 이런 태클이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터치가 된다면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박종명 주심이 파울로 끊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41분 스코어는 2-0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뛰어줬습니다. 세컨볼 성정현! 성정현! 지금은 끝까지 책임을 졌던 구대엽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구대엽 선수가 이 바운드가 튀는 공의 이 궤적을 조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쉽게 그 전 타이밍에 왼발로 걷어냈던 게 좋았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볼을 클리어링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길게 올려줬어요. 헤딩 등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파고듭니다. 이해찬이 예측을 했어요. 네, 어느새 이해찬 선수가 후방 지역으로까지 내려와서 이 곽혜성 선수를 지금은 수비를 한 차례 잘 보여줬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도 그렇고 고석도 그렇고 공격수들인데도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측면 풀백들에 대한 수비 지원까지 잘 해주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방에서의 활동량이 굉장히 돋보이는 천안의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선수는 이 전방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활약을 해주고 있고 활용정점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정말 만점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오른쪽 측면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경기 일단 이해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천안시는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후반전 이제 제리 선수를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특히나 측면에서 개인 돌파를 통해서 이 압박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공격 유형 그게 바로 제리였거든요. 네. 특히나 제리가 최근에 부상으로 좀 빠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측면에서의 공격력이 많이 사라졌었던 좀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던 천안이었는데 네. 오늘 경기 또 후반전 이런 한 흐름이라면은 제리의 투입도 계속해서 과감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김태형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시즌 2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3득점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인 팀의 최다 득점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남동과의 FA컵 1라운드 4-1 승리를 제외하면 3골 이상 기록한 경기가 없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천안은 분명히 또 다득점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라운드까지 1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최다 실점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벌써 2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문지용이나 최우재가 수비적으로 사실 아쉬운 모습, 많이 아쉬운 모습은 없어요. 네. 그만큼 또 희한하게 상대편 공격수들이 파주를 만났을 때 조금은 더 멋있는 득점, 그렇죠. 필요한 득점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일단은 파주가 천안이 2득점을 한 이후에도 유승범의 크로스 잡아내는 재종현. 라인을 굉장히 일단 올려 세우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주도 조금은 빠른 시간 내에 천안이 또 3백 카드를 후반에 분명히 또 변화를 시켜볼
시킬 김태형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백으로 변화가 시도되기 전에 만의 골을 최대한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파주입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천안 씨 왼쪽 측면 공략합니다. 고석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크로스가 길었는데 공 살아 있어요. 다시 한번 크로스 떨어진 공 고석 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일단 수비가 짧게 패스 연계 해줬어요. 압박 성공 천안 씨 크로스 안쪽으로 이번엔 안정적으로 문진용이 김덕수 골키퍼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고석 혼자서 거의 이 천안의 모든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세컨볼 싸움을 슈팅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자세였는데 몸을 날리면서까지 슈팅을 시도를 했고요. 그렇죠. 자, 중앙에서 오른쪽 수비 맞고 재종현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지금 계속해서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풋백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 파주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는 있어요, 공간이. 근데 이 부분을 파주 선수들이 마지막 패스를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만 이 마지막 패스의 디테일이 살아난다면 파주도 분명히 슈팅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위협적인 지역까지는 전진을 잘하고 있는 파주 시민인데 이 마지막 패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후반전에 보완을 한다면 또 따라가는 득점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 시즌 파주는 후반전이 됐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변신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윤노 감독은 또 후반전에 강해지는 파주를 오늘 경기에서도 또 증명을 해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종현 선수와 성종현 선수가 눈치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떨어진 공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근데 고석 선수가 오늘 정말 최전방에서부터 최우재와 문진용 선수를 정말 많이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네. 이 최전방 공격수라면 해야 되는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는 고석 선수입니다.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천안시 중앙에서 빙글 돌면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돼요. 고석. 네, 지금도 볼 지켜내는 고석. 강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고석 때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다시 고석.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네. 태클까지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크로스가 시도가 될 때 오연교 선수가 이 뒤쪽으로 침투하는 천안의 공격수를 파악을 하고 점프를 공중볼을 일부러 경합을 안 했었거든요. 네. 2011 K3리그 9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파주시민 축구단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0 천안시 축구단이 앞선 채 종료가 됐어요. 네. 오늘 지금 득점을 기록한 이 두 선수들을 살펴보시면 공격적으로 득점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수가 수비도 해주고 또 수비도 하다가도 필요한 순간 득점까지 해주는 오늘 경기 천안이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은 조금은 편안하게 전반전을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20 더블K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2020 더블K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왼발 슛. 자, 도현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갔어요. 최정의 왼발 굿. 헤드업 골. 2020 더블리 K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2020 더블리 K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set my heart afire. Heart on fire. Set my heart afire. (2021) K3 리그 9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파주시민 축구단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고석과 이해찬의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0 천안시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지금 골 장면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오연교 선수의 빈 공간으로의 패스 타이밍도 좋았고 일단은 오연교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K리그에서 왼발 크로스 능력, 이기재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크로스 능력으로 국가대표까지 이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기재를 연상시키는 그런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 골 장면. 네. 이해찬의 집중이 좋았고, 사실 이 숏바운드로 슈팅을 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바로 이해찬 선수가 조금은 밸런스가 무너진 자세에서도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타이밍의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다 보니까 천안은 오늘 경기 2득점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성공시켰던 이해찬 선수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천안 축구단 선수들은 입장을 하고 있고 이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모여서 이 후반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파주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두 골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해내야 되겠죠. 네.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성정윤 선수가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네. 팀의 막내가. 네.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성정윤 선수가 이 경기 시작 전에 화이팅을 외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어린 선수들부터 투지로 이렇게 경기를 후반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파주고. 네. 사실은 이러한 압박을 중원에서의 압박에서 오늘 경기 파주에는 조금은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으로의 패스 연결 혹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중원을 통해서 이 천안의 패스들을 차단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전의 경기 내용을 계속해서 어렵게 가져갔었던 파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성정윤 선수의 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정윤 선수는 01년생이고요. 네. 그리고 최고참 김덕수 골키퍼는 87년생입니다. 네, 무려 두 선수가 14살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같은 그라운드 내에서 같은 팀에서 열심히 또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경기장에서 사실은 나이를 따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빈 선수도 K리그에서 빅클럽들을 상대로 골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나이가 어려도 경기장에서는 똑같이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한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그런 모습을 성정윤 선수도 조금은 기억하고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후반전의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 축구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스로인을 얻어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확실히 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천안시 축구단은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중원에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파주의 이러한 스피드를 제어하기 위해선 중원 쪽에서 계속된 볼 소유를 통해서 점유율을 또 높여갈 필요성이 있는 후반전의 천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이렇게 볼을 잃어버려도 바로 압박을 들어가주면서 공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석부터 정준하 그리고 이해찬까지 일단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방에 있는 그리고 미드필더 선수들까지 6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같이 들어가주니까 파주시민이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박재우가 뒤쪽으로 전방으로 찍어줬습니다.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파주도 이렇게 강한 압박을 하는 상대 팀을 상대로 뭔가 원터치 패스로의 이런 압박을 뚫고 나오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면서 후반전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잘 풀어 나왔습니다. 왼쪽 성정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나 성정윤 1대1 해볼 필요성 있어요. 왼발 크로스. 지금 위력이 약했습니다. 중간 커팅. 그래도 류승범이 안쪽으로 주고 들어갑니다. 네. 류승범 반대편에 네, 곽혜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 그래도 파주도 일단은 볼 소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천안 선수들을 이 수비 라인을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시 축구단도 어느 순간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렇죠. 워낙 중원에서 선수들이 많이 뛰고 또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천안이 먼저 좀 드러낼 가능성은 있는 후반전이에요. 네. 파주 시민의 프리킥. 오늘 왼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류승범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류승범의 활약을 보면 그래도 공격적으로 많이 전진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도 이 왼쪽 측면 수비수로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은 마친 상태인 것 같아요. 원래는 아주대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많이 출전을 했었던 류승범이었는데 파주에서 시즌 초반에는 좀 왼쪽 풀백으로서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K3 무대에서의 템포나 이러한 부분의 압박의 속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을 하면서 현재까지 또 좋은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류승범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주 시민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류승범 태클 피해냈습니다. 네, 류승범 류승범 계속 들어가요. 크로스 올려놓고 슛! 골! 따라가는 득점! 파주시민 축구단! 네,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 사실 류승범이 왼발잡이는 아닌데 또 좋은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요. 크로스가 살짝 깊게 들어가면서 이지용의 침투하는 공간으로서 패스가 들어갔고 이지용 선수도 침착하게 저거를 또 잡고 슈팅을 했더라면은 수비에 또 막히는 이런 커버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슈팅을 연결을 하면서 일단은 만회 골을 기록하고 있는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용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지용이 공을 가진 상태에서만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저렇게 또 공간으로 침투하고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이은노 감독은 계속해서 이지용에 대한 믿음을 또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천안시도 왼쪽 풀백 우영규 선수의 좋은 크로스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 파주시민 축구단 역시도 왼쪽 풀백 류승범의 좋은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천안의 오른쪽 지역 저 지역에서 왼발로의 크로스가 계속해서 좋은 크로스가 연결이 됐고 네. 결국엔 득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한 골 차이기 때문에 파주시민도 이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네. 전방으로 띄워줬습니다. 왼쪽 측면 걸려 넘어지는 장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심광욱 여기서 유승범이 태클을 피해내고 네 공간으로의 크로스 선택이 워낙 좋았어요. 네. 이지용도 볼을 터치를 했더라면은 오연규의 커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른발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서 저거는 뭐 강하게 처리할 필요 없죠. 발만 탁 갖다 대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결정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지용이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혼자 있는 공간에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도 다시 한번 오른쪽 길게 따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고요. 패스 연결 흘려줬고 다시 안쪽 광래승 슛 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지용 접어놨습니다. 이지용 올려줬고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파주시민축구단 파상공세 펼쳐봤어요. 네.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또 다시 한번 류승범과 이지용의 콤비였거든요. 네. 오늘 류승범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준원과 광래승이 호흡이 한 차례 또 완벽하게 천안 선수들을 속여냈고 네. 여기서 광래승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 조금만 네. 빨랐더라면 사실 바로 오른발로 갈 수 있는 슈팅의 터치가 이어졌더라면은 가장 완벽했을 텐데 네. 조금은 터치가 아쉽다 보니까 타이밍도 늦출 수밖에 없었던 이 광래승이었고요. 그렇죠.
후반전에 파주시민축구단이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파주 경기를 오늘 경기까지 한 3차례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공통점이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됩니다. 네. 공간에 대한 활용을 선수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면서 정말 후반전에 파주의 공격의 속도는 이번 시즌 파주를 상대하는 팀들이 전부 다 후반전에는 파주를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과연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윤노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K3, K4 유튜브 채널에서 김학철 감독, 화성의 김학철 감독이 이 라커룸에서 후반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줬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파주를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은노 감독이 후반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길래 하프타임에. 아, 지금도 가스트래핑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패스 후방에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압박을 해줬어요. 천안의 중원에서의 압박이 전반전에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파주 선수들이 이 중원을 거치지 않고 지금 한 번에 전방 쪽으로 패스 투입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류승범이 잘 끊어냈고요.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뒤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천안축구단의 압박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압박을 또다시 파주는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심에 깃발이 들렸습니다. 오프사이드. 오연규 선수는 이지용 선수가 조금은 신경에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지용이 볼을 잡으려는 순간에 약간 심기를 건드리는 플레이를 펼쳤었는데 경고를 받지 않는 선이라면 사실은 저렇게 수비수가 공격수를 심기를 건드리는 것도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선수들이 또 할 수 있는 플레이이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과하지만 않다면 이종을 좀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 오영규고요. 그렇습니다. 자, 세컨볼스. 여기서 박스 안쪽 굴절됐습니다. 일단 걷어냈어요. 먼 거리 슈팅. 다시 한번 굴절. 네, 그러면서 류승범이 또 공격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반칙이 불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박종면 주심이 선수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빠르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피지컬적으로 파주의 선수들을 좀 천안 선수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후반인데 네. 그럼에도 일단은 패스 연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파주고요. 특히나 이 왼쪽 측면의 류승범이 후반전에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주도 지금 전방 쪽에서의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후반전의 모습이에요. 후반전에 볼 소유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는 파주 시민인데 지금은 끊겼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일어나라는 판정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어렵게 걷어냈어요. 공 살아있습니다. 우연규의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네. 옆구멍을 때립니다. 네, 지금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조주영 선수가 볼을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네. 일단은 한 차례 이런 피지컬을 활용한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 확실히 조주영이 위협적이에요. 네.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좋고 또 박스 안에서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마무리하는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요. 네. 제가 후반전에 교체되러 오는 선수를 확인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주영에 대한 인식이 조금 늦었는데 아마도 심광욱 선수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고석과 조주영 트윈타워가 다시 한번 가동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코너킥 올려줬고 헤더! 오, 네.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났어요. 네, 지금은 구대엽 선수였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자세였거든요. 네. 크로스가 생각보다 뒤쪽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네, 이용혁이네요. 이용혁 선수가 그래도 무게중심을 잘 잡아내면서 헤더까지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후반전에 한 골을 따라잡힌 천안시기 때문에
공격에서 박차를 더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마도 심광욱과 교체가 되면서 고석 선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활약을 펼쳤던 왼쪽 측면에 공격수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주영이 압박을 무섭게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천안 씨의 프리킥. 공격수로서 전반전에 고석이 전방에서 압박 저렇게 펼쳐줬고요. 네. 또 후반전에 조주영이 또 이 신체 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또 저렇게 압박을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문진용과 최우재는 오늘 경기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천안의 압박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 시민은 이번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도윤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가스트레피 왼발 슛! 수비 맞았는데 선수들은 핸드볼을 주장했지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네. 구대엽 선수가 정말 침착한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파주 시민 축구단에 교체가 있겠습니다. 성종현이 나오고요. 김도윤 선수가 투입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김도윤이 득점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성종현의 왼쪽 측면에서의 활약이 조금은 아쉬웠던 이은노 감독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저하지 않고 김도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뒤쪽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이제 공격 지역에서 김도윤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도윤 선수도 일단 볼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든 끈질기게 상대 수비수 괴롭히면서 동료에게 패스 연결하거나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시도를 하거든요. 네. 떨어진 공 바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가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어요. 중앙지역 전진 패스 네, 오른쪽 네. 하지만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그래도 천안은 후반전에 파주가 초반에 약간 경기 흐름을 좀 뺏기면서 파주한테 경기 운영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나 싶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중원 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일단 경기 템포를 잘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볼 다툼이 치열해요. 네, 지금 김도윤 선수가 볼을 계속해서 획득하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장면 네. 두 선수가 경합하는 장면이 네. 있었고 김도윤 선수가 약간 팔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볼을 지키려는 동작에서 이 손영우의 얼굴 쪽을 조금 가격하는 모션이 이어졌는데 네. 이 부분을 아마 김태형 감독이 워낙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박종명 주심에게 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고 김준태 코치도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가까이 바로 터치라인 이 천안의 테크니컬 라인 앞쪽에서 발생을 했으니까요. 네. 또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 선수가 저렇게 파울을 당하게 된다면 저렇게 항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심판에게 어필을 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또 과하지 않다라면은 그렇죠. 선수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라 그럴까? 그 자신감? 네. 선수들이 감독이 저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얻어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부분이 많아진다면 선수들이 감독을 더 믿게 되는 경우도 네, 많고요. 그렇죠. 네. 헤딩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은 천안 씨의 스루인. 이제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커리어가 화려한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이런 부분들을 다 선수들의 입장에서 지도를 하겠죠. 사실 선수 경력이 화려하다고 좋은 감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도 사실은 힘들고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지난 시즌 천안의 지휘봉을 잡고 이번 시즌 어느 정도 팀을 본인의 컨셉으로 많이 변화는 시켰거든요.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을 하면서 또 선수를 육성하는 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형 감독이기 때문에 천안 팬들의 감독을 향한 이런 믿음은 조금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상엽 선수의 파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장면. 네, 세컨볼 경합에서 최진수와의 경합이었었는데. 네. 네, 이상엽 선수가 뒤늦게 들어가면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천안 축구단. 바로 직전 바로 그 전 경기 대전과의 경기에서 최진수가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날카로운 킥을 보유하고 있는 최진수이기 때문에 이 김덕수 골키퍼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연교도 공 앞에 위치해 있네요. 오연교의 왼발, 최진수의 오른발. 지금 위치상으로는 오른발이 조금은 더 편한 공간이긴 하거든요. 최진수 슛! 네. 굴절됐습니다. 지금 킥이 수비 벽에 맞았어요. 앞쪽으로 길게 찼습니다. 킥이 길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뭐 이제 천안은 조주영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하더라도 이 조주영에게 어찌됐던 간에 패스를 연결해주는 데 집중을 할 플레이를 펼쳐야 되겠고요. 네. 조주영이 또 박스 쪽으로만 볼을 연결을 해주는다면 득점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지용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다시 이어받는 황래승. 뒤쪽. 뚫어냈어요. 크로스 막혔습니다. 이번엔 천안씨가 나가봅니다. 돌아서는 조주영. 돌아나가는 선수를 봤는데 수비가 예측을 했습니다. 문진용의 수비 커버가 좋았고요. 확실히 조주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전방에서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천안씨. 계속해서 조주영 선수는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볼을 배급하는 역할도 성실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풀어 나왔습니다. 천안씨 왼쪽 측면 오연교입니다. 오연교의 크로스. 네.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앞서 좋은 크로스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오연교였는데 이번에는 크로스가 깊었습니다. 천안도 공격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공격 작업들을 시도를 할 때 디테일이 중요해요. 네. 계속해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로는 접근을 하는데 슈팅을 조금 아끼거나 아니면 마지막 슈팅을 할 수 있는 그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을 때 벌리지 못한 경우들이 오늘 이번 시즌 많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 여기서 뺏기면 야, 위험해요. 조주영 바로 압박을 해줍니다. 조주영 넘어졌어요. 근데 네, 다시 한번 프리킥을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은 지금은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프리킥이 위치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명확한 득점 찬스를 끊어냈다, 파울로.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이상원 선수의 터치가 있었는데 조주영 선수가 먼저 공에 발을 갖다 댔고 네. 그 이후에 이상원 선수가 몸으로 조주영 선수를 막아냈기 때문에 저거는 박종명 주심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습니다. 네. 팀의 주장, 수비 라인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이상원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후반전이 되면서 이상원 쪽에서의 영향력이 조금은 커지고 있었고 네. 또 이 중원에서의 탈압박을 결국에는 이상원의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이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파주였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 이상원 선수가 저 장면을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또 조주영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나올 뻔했거든요. 이상원도 뭐 본인이 가장 아쉽겠습니다만 남은 선수들이 조금은 경기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파주입니다. 이상원 선수가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킥 미스가 나왔고요. 네. 이 실수 한 번이 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또 조주영 선수는 사실 웬만한 공격수라면 저렇게 또 강하게 압박 시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조주영의 또 강한 압박이 펼쳐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전개가 됩니다. 슛!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좀 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기회였는데 일단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고요. 박스 안쪽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곽혜성 선수가 네, 굉장히 강하게 맞은 것 같아요. 흘러나온 볼을 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갈비뼈 옆에 쪽의 통증을 조금은 나타냈고 네. 네, 이 장면이었어요. 네. 사실 킥이 얼마나 강하면 네, 그렇죠. 저렇게 고통을 호소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수들이 또 오늘 경기 또 경기장에 물이 묻어 있다 보니까 킥이 평소보다 조금은 더 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곽혜성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일단은 최진수의 프리킥을 한 차례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지금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만 경기 전에 비가 오면서 조금 그라운드가 물에 젖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다면 물에 젖은 공도 맞으면 더 아플까요? 물에 젖었기 때문에 아프진 않겠지만 네. 선수들이 조금은 더 공이 빠르게 나아가기 때문에 물에 젖어서 아픈 거겠죠? 네. 왜냐면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막 물공 헤딩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아, 물론 안에 공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느낌은 다르겠지만 아, 그래도 물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공에 많이 맞고 또 수비수라면은 공을 이제 몸으로 온몸을 활용해서 공을 막아내는 또 수비수이기 때문에 네, 육탄방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곽혜성 선수가 또 웬만하면 고통을 드러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왼쪽을 봤습니다. 수비에게 끊겼어요. 이해찬 헤더. 네. 아, 두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머리끼리 부딪힌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이해찬 선수의 상태를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는 네. 굉장히 좋지 않게 충돌이 한 차례 일어났고 네, 그리고 다행히도 이해찬 선수가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유승범 선수가 조금은 네, 이 장면 오, 네. 의욕이 좀 과하다 보니까 네. 볼에 대한 경합을 좀 과감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박종명 주심도 바로 이해찬에게 다가가면서 일단 상태를 체크를 해줬고요. 천안시 축구단은 이 사이에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이민수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최진수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누워있는 장면에서 정말 마음이 철렁하는데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그렇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움직임도 있고 의식도 있으면 네. 그래도 최악의 사태는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이해찬 선수는 충돌 직후에는 정말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좀 경기장에 누워서 계속해서 의식을 조금 체크를 했던 것 같고 스스로도 그렇죠. 다행히도 정말 강한 충돌에 비해서는 이해찬 선수가 의식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을 했고요. 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다시 안쪽으로 투입 끊어냈습니다. 파주시민 한 번에 전방으로 네. 이번에는 천안축구단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이제 파주시민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10명이서 싸우고 있거든요. 전방으로 아, 터치 좋아요. 네. 네, 조주영은 네, 끝까지 압박을 해줍니다. 직전 장면에서 또 좋은 터치를 한 차례 보여줬지만 최우재 커버가 좋았고요. 네. 최우재가 커버를 통해서 볼을 뺏어내니까 이번엔 본인이 직접 최우재의 볼을 뺏기 위해서 태클까지 한 차례 보여주는 조주영입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중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또 유머러스 하시네요. 네.
한 골 더 넣으면 네, 인지용 네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이지용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은 만들어주고 있지만 멀티골을 기록한 경기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네. 김도윤이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류승범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류승범 선수의 활약은 네, 정말 돋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따졌을 때도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류승범 개인적으로는 정말 베스트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현재까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코너킥 파주시민축구단 한 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기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킥이 전개가 되기 이전에 박스 안에서 광한 몸싸움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박종명 주심이 문진용과 오현규를 불러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박종명 주심이 계속해서 선수들을 불러서 소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네, 다시 한번 길게 올려줬습니다. 안쪽으로 떨어뜨려줬고, 하지만 휘슬이 불렸습니다. 경합하는 장면에서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얼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네, 박종명 주심. 재종현 골키퍼가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낼 정도로 아, 머리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네, 그럼 아까 보여요. 예찬 선수였던 거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머리 쪽에 충돌 때문에 네, 어떤 장면인지 보시죠. 이 과정 이후에 이해찬 선수가 뭐 별다른 충돌 없이 혼자 쓰러졌어요. 아, 그러네요. 네. 머리 쪽에 아, 앞서 경합 장면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닥터들이나 김태형 감독도 빠르게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게 선수들이 가끔씩 의욕이 넘치고 또 정신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소화는 하는데 경기를 마친 후에는 본인이 경기를 좀 의식 없이 뛴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후반전에 경기를 뛰었는지조차 모르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최근에 선수협회 자체적으로도 이런 뇌진탕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선수가 좀 의욕이 넘치더라도 아무래도 교체를 통해서 선수의 건강을 또 지켜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팀 닥터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의식을 확인하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저렇게 말을 걸면 대화를 해요. 또 네, 대답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는 본인은 경기를 뛴 것조차 대화를 나눈 것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 뇌진탕의 증상들이거든요. 그렇죠.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멀리 걷어냈어요. 자, 이중 잘 돌아섰는데 네, 네, 휘슬이 불렸습니다. 오연규와 이지용이 후반전에 계속해서 저렇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번 오연규 선수가 당했잖아요, 이지용 선수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은 당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좋은 수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용 선수가 따라가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만 이상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그리고 천안시축구단 지금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제리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장에 투입이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투입이 되고 있는 제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부상으로 조금은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다가 오늘 경기는 오랜만에 정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이 된 제리입니다.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킥이 길었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사실 김태형 감독은 누구보다 제리의 복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측면에서 조금은 다양한 플레이, 다양한 패턴 혹은 본인이 드리블 능력으로 탈압박을 해오는 능력이 또 있는 제리이기 때문에 이해찬 선수의 또 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았던 이해찬 선수의 이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리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해찬 선수는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머리 쪽에 충격이 좀 있으면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를 또 소화를 하고 또 충격으로 인해서 아마 머리 쪽에 이 열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아이싱을 통해서
열을 빠르게 내려주고 있었던 이해찬이고요. 제리 투입되자마자 왼쪽에서 스텝오버를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장에 계속 투입이 되면서 이 퍼포먼스 본인의 이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겠죠. 네. 경기 감각만 끌어올린다면 사실상 개인 능력으로는 이 왼쪽 측면에서 제리보다 능력이 좋은 선수는 사실은 K3리그에서 많진 않거든요. 네. 제리의 가세가 그만큼 최근에 좋지 않았던 흐름의 김태형 감독이었는데 제리의 가세로 인해서 조금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제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제리 선수가 어떤 모습을 측면에서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높게 찼습니다. 경합 상황 끊어냈습니다. 파주 시민 오른쪽을 열어줬습니다. 파주는 이상원 선수의 퇴장 이후로 계속해서 전방적으로 한 번에 보내놓는 킥을 시도를 하고요. 지금 뒷공간 재종현이 나와서 걷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뒤쪽에서 후방에서 좋은 킥이 나왔고 재종현 선수가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걷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아무래도 광래성 선수도 좀 의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패스였고 네. 근데 이거는 네. 마지막에 볼의 스피드가 죽으면서 광래성 쪽으로 그대로 공이 흐를 뻔했습니다. 네, 연결이 될 뻔했는데 이거는 네. 재종현이 사실은 손이 아닌 또 골키퍼라면은 손으로 막는 게 사실은 정답이지만 이렇게 또 재종현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서 재종현이 한 골을 또 발로 막아냈어요 이번에는. 네, 지금은 재종현 골키퍼가 발로 막아낸 골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스로인. 그래도 파주 시민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공격 전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승범 안쪽으로 투입해줬어요. 이겨냈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확실히 안쪽으로 투입하는 패스가 날카로웠고 이번에 역시 유승범의 패스였어요. 네, 그래서 김연겸 선수에게 패스 투입이 됐는데 김연겸 선수도 지금 교체 투입이 되면서 조금은 체력이 남아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뒷공간을 침투를 노려볼 필요가 있는 김연겸입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진 공 따냈습니다. 조주영 밟아줬고요. 패스 미스. 아, 네. 마음이 좀 급하죠. 파주는. 공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던 김도윤 선수였습니다. 짧게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후반전 들어서 다시 한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석 3명 사이 넘어졌는데 볼 소유는 계속해서 천안시. 네, 오늘 경기 천안은 이 중원 쪽에서 박재호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지금도 화려한 발재간을 보여줘 봤습니다. 네, 수비적으로도 계속해서 파주의 이러한 패스를 잘 차단을 해주고 있고요. 네, 본인이 볼을 욕심내지 않고 최진수나 현재는 이민수 또는 전방 쪽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패스 투입해주면서 파주의 이런 압박 형태를 뚫고 나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박재우 선수의 파트너가 최진수 선수였는데 이제 이민수 선수로 바꿨거든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민수와 최진수로 중원을 구성을 했었던 김태형 감독인데 네. 박재우의 오늘 같은 활약이 이어진다라면은 안정적인 수비를 또 박재우를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고석의 드리블을 태클로 끊어냈었던 류승범. 고석 선수도 이 발목 쪽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류승범의 태클이 하는 과정에서 이 발목 쪽이 보통 저렇게 공격수가 태클을 당할 때 태클을 당하고 밀리면서 발이 같이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고석 선수는 통증을 호소한 거에 비하면 빨리 일어났어요. 그리고 류승범 선수는 태클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본인 자리로 네. 돌아갔습니다. 네. 프리킥 기회 천안시 축구단 먼 거리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이번에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직접 슈팅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키퍼가 한 번에 또 공을 못 잡아낼 수도 있거든요. 네. 먼 거리였습니다만 이민수가 일단 슈팅을 한 차례 시도를 해봤고요. 그대로 골키기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파주 시민은 한 명이 없다 보니까 네. 뭔가 이런 킥이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갈 때 선수 한 명 없는 게 좀 커 보여요. 그죠. 차이가 좀 크죠. 네. 특히나 중원 쪽에서 현재 두 명 이상엽 선수와 이준원 선수만 위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레이의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방 쪽으로의 시도는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광내승이 볼을 잘 지켜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후방 지역에서 오늘 경기 광내승이 좀 외롭게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법한데 피지컬도 워낙 좋고 또 활동 반경도 넓다 보니까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볼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내승 선수가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활동량 가져가주면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킥 길게 연결 잡아내는 재종현. 네. 다시 한번 재종현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볼을 잡아내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김연겸과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김연겸 선수가 이 뒷발이 오른발 뒷발이 조금은 들려 있었고 그 부분에서 재종현과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석 선수도 김연겸 선수가 오른발을 썼다. 네, 바로 계속해서 네, 바로 어필을 했죠. 네, 어필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재종현 골키퍼는 일어났고요. 재종현 골키퍼도 벌써 본인에게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공격수들이 충돌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박종명 주심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K3 리그를 보다 보면 다른 어떤 리그보다 이 부상이 염려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신체적인 경합도 선수들이 망설임이 없고요.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의지가 있고 또 의욕도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상을 조금 피하는 게 선수들 본인들한테도 좋잖아요. 그렇죠. 약간 딜레마기는 하죠. 네. 그렇다고 몸을 아끼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몸을 아끼다가는 또 압박을 뚫고 나와서 상대가 득점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프리킥. 자, 앞쪽으로! 골대를 맞춥니다. 조주영. 와, 지금은 문지용의 압도적인 높이가 한 차례 발생을 하면서 세컨볼을 조주영이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서 발을 댔거든요. 네.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떨어진 공 비어있는 골대. 이 공이 골대를 맞춥니다. 조주영. 네. 조주영 선수도 낙하 지점 미리 잘 파악하면서 끝까지 발 대봤는데 이게 임팩트만 정확하게 아웃사이드 쪽에 잘 걸렸으면은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될 뻔했는데 네. 아쉽게도 골대 쪽을 맞고 말았네요. 사실 조주영 선수가 저런 기회를 놓치는 선수가 아닌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아쉬운 기회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고석이나 이해찬 같은 또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해준다는 점은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지만 네. 그래도 조주영 선수가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피니시 역할을 또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조주영 선수가 골대 쪽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목 쪽에 스프레이를 네. 뿌리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장면 킥이 굉장히 좋았고 조주영 선수가 네, 근데 이용혁의 이 높이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저 조주영 선수의 뒷모습이 뭔가 쓸쓸해 보이네요. 네. 그만큼 아쉬운 거고 기회라는 거죠. 네. 또 본인이 득점을 못한 거에 대해서 더 아쉬움이 크겠죠. 약간 뒷모습이지만 조주영 선수의 시무룩한 표정이 네, 네. 연상이 됐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연상이 됩니다. 항상 득점을 좀 아쉬운 득점 찬스를 놓친 이후에는 굉장히 크게 그 아쉬움을 표현을 하는 특히 얼굴로 네. 모든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 조주영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뒷모습만으로도 한번 얼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주영 선수는 다시 그라운드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루인 천안시 축구단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연 천안시 구단이 이 점수차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파주 시민이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골 싸움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 이대로 끝난다면 천안은 4경기 무승의 이런 안 좋은 기록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네. 오른쪽 연결 짧게 밀어줬습니다. 넘어졌어요. 반칙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준원이 볼을 잘 탈취한데 오른쪽으로 잘 열어뒀습니다. 마지막 터치 그래도 드리블 해냅니다. 안쪽으로 김도윤 동점골 파주시민축구단. 야, 김도윤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파주를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윤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김도윤이 팀을 구해냅니다. 네, 파주는 이상원 선수가 퇴장당한 이후에도 이 뒷공간 쪽에서의 패스가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어요. 네. 지금도 후방 쪽에서 이준원이 공간으로 빠르게 패스 전달해줬고요. 그리고 김영겸 선수가 드리블을 조금 시도를 하면서 타이밍이 늦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김도윤이 좋은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었고, 김도윤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사실 김도윤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 목포와의 경기 동점골, 경주와의 경기 첫 번째 골, 이 모든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득점을 왼발로 기록하고 있는 김도윤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김도윤 선수의 왼발이 파주를 동점으로, 이 막판 동점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골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 파주 시민축구단이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 장면에서 김영겸 선수의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터치가 약간 길지 않았나,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남윤성 해설의 네, 표정을 봤었는데 약간은 터치가 좀 아쉽지 않나, 네, 네, 이런 표정을 지었었는데 어쨌든 김영감 선수가 터치는 좀 길었지만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득점을 보았습니다. 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연규 선수도 바짝 달라붙어서 수비하기는 조금은 부담은 됐을 거예요. 네. 그 틈을 또 스피드를 활용을 하고 좋은 패스 연결 마무리까지 결국 이런 디테일이 살아나니까 동점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수의 프리킥 짧았습니다. 수비가 걷어냈어요. 박재우 등졌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뺏겼더라면 다시 한번 역습 기회를 허용할 뻔했습니다. 네. 김도윤 선수는 정말 이번 시즌 최근에 날카로운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근데 제대로 잘 잡아놨네요. 네. 김영겸 선수가 저희의 우려와는 다르게 네, 정말 이 빗까지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터치였는데 완벽하게 잡아냈고요. 김도윤의 공간 침투도 좋았고, 오늘 파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이지용도 그렇고 김도윤도 그렇고 조금만 터치가 길거나 잡아냈더라면 슈팅까지 이어갈 수 없었을 텐데 네, 한 번에 슈팅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극적인 동점골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안시 축구단 입장에서는 2대0으로 후반전을 시작했었는데 후반전에 두 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주는 다시 한 번 또 후반전에 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확실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 끝나고 이 협회 채널에서도 다음 경기는 한번 파주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은노 감독이 하프타임 때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후반전에 팀 파주고 하프타임에 이은노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전술 변화를 지시를 하길래 네, 선수단이 이렇게 이상원이 실제 없잖아요. 지금 퇴장을 당하면서도. 그렇죠. 전방으로 한 번에 붙였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네, 김영겸 선수가 지금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스로잉까지 만들어냈고요. 파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환이에요. 이지용 반대편 전환, 이준원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전환킥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사실 제리 선수가 파울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좀 지연만 시켰으면 어땠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제 정우영 선수까지 투입을 합니다. 네, 이상엽 선수를 대신해서 정우영 선수가 들어가는데 정우영 선수가 이은호 감독이 그러니까 교체하는 스타일을 보면 오늘 경기 잡을 거라고 네.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상원이 없이도 현재 정우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정우영도 2라운드 청주FC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플레이에서 또 헤더까지 연결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이 정우영이거든요. 프리킥 기회 올려줬습니다. 그쪽 있어요? 떨어뜨려줬고 오, 오 여기서 막아냅니다. 야 이게 들어갔더라면 나 이거는 천안에게는 큰일 날 뻔한 찬스가 한 차례 위기가 지나갔고요. 네. 좀 집중력을 후반에 잃어버리고 있는 막판의 천안이거든요. 그렇지만 파주 시민축구단 이 후반전에 정말 매섭습니다. 네. 네. 이 뒤쪽에서 어떻게든 머리를 갖다 댔는데 이거를요. 아 재종현 골키퍼가 살짝 놓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재종현 선수와 박재우 선수가 살짝 충돌을 하면서 재종현 골키퍼가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했는데 유승범 아 지금 아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제리 선수가 넘어져 있네요. 이번에는 천안시 축구단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습니다. 네. 직전 장면에 예찬이 충돌로 쓰러지는 과정도 있었고 후반전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합하는 장면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네. 추가 시간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아직까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추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길게 걷어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속도 경합을 내기는... 시켜줘요. 걷어내는 재종현, 보류 따내는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 측면 곽혜성이 올라갑니다. 천안 선수들이 숫자가 없거든요. 많이. 뒷공간 자, 여기서. 오, 네. 재종현이 잡아냈습니다. 아, 천안 축구단 이 후반전에 수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파주가 공격을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파상 공세. 네, 이번에 왼쪽으로 전개요. 열어줬습니다. 파주 시민 잡아냈습니다. 김도윤 두 번째 골의 주인공, 동점골의 주인공. 일단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아하, 네. 네, 패스 미스. 짧게 앞쪽으로 연결해줬는데 살려냈습니다. 유승범 반대편 전환해줬어요. 네.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준원 선수가 다시 한번 전방으로 좀 보내는 거를 알다 보니까 네, 이 장면이거든요. 네. 수비는 한 명이었는데 공격은 두 명이 네. 침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위기였습니다. 천안은 어떻게 보면은 무승부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파주 선수들이 후반전에 강하게 천안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킥이에요. 네. 코너킥인데 최우재도 수비는 안 하고 지금 공격에 가담해 있었거든요. 이 경기 잡겠다. 네. 이런 이은호 감독의 용병술이 있습니다. 후반전에 다른 팀으로 변환을 시켜내는 것도 대단한데 네. 이상원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그렇죠. 지금 한 명이 없어요. 네. 네. 공격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이 마인드가 선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곽혜성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먼 거리 슈팅. 아, 네. 네.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대2. 파주 시민축구단이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두 골을 따라가면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게 맞는 장면입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네, 모두 이렇게 그라운드에 쓰러질 정도로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준 양팀이고요. 스승의 날에 이러한 경기력 무승부 정말 아쉬울 겁니다. 양팀의 감독들, 선수들 모두. 네. 그리고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도 아쉬울 텐데 오늘 같은 경기력, 오늘 같은 투지라면 모든 선수들이 그래도 만족까진 아니더라도 위안은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팬들이 그렇죠.
특히나 선수들이 천안도 오늘 경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주영이 없이도 고석과 이해찬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전방에서 압박하면서 득점 만들어냈고, 무엇보다 천안은 박재우의 새로운 발견을 김태형 감독이 조금은 많이 앞으로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파주는 역시나 후반전의 파주는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네. 오늘 경기 양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쉬운 쪽은 천안식단이 되겠어요. 아, 이 스코어 2대2. 오늘 천안식구단 전반전에 두 골이 있었습니다. 고석 선수의 득점, 이해찬 선수의 두 골이 있었고요. 파주시민축구단은 전반전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후반전에 두 골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지용 선수 그리고 김도윤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스코어 2대2 무승부로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남윤성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